안녕하세요. 훈좋은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단한 비료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시비라고 말씀드리니까는 초보자분들은 무슨 비료하고 시비를 걸어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요. 비료 주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의 어떠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죠. 제가 옆에 썸네일 띄워드릴게요. 비료는 얼마큼 줘야 될지, 언제 줘야 될지, 또 언제까지 줘야 될지, 양이온, 뭐 음이온, 예,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료를 줄 때 가장 편한 방법이 뭐예요? 비료는 수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전날 그때 주든가, 아니면 비가 진짜 많이 왔을 때는 비가 그친 다음날 아침 일찍 이렇게 주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과학적인 방법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안 와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할 수 없죠. 예, 나무 주위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비료를 주는, 예, 천공시비법을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나 제가 솔직하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나무는 조경수 왕벚나무예요. 어떻게 내려면은 동서남북 네 군데를 큰삽, 막삽이죠, 큰삽 갖다가 수간폭 넓이만큼 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 밭을 다 판 다음에, 비가 안 왔을 때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료를 주고 다시 또 이렇게 묻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소요되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이제 지금은 복합비료를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고형비료라는 게 있잖아요. 조개탄 모양. 어떻게 되냐면은 한 사람을 파요. 또 그 다음에 인부를 사서 뒤에 사람은 고형비료를 넣고 묻어버리는 방법. 이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삽이 크다 보니까는 한 손으로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했는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비료 투입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3만원대 제품인데, 그거는 이러한 밭에는 적용시키기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둑을 하고 비닐을 깔은 나무들, 예를 들자면 요즘 핫한 조경수죠. 주니프러스라든가 사이프러스 계열, 뭐 블루에로우, 블루엔젤, 에메랄드 그린, 파스티기아타,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그러한 도구로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밭에 있는 니티라든가 단풍, 메타 이러한 나무들 같은 경우는 땅이 좀 소프트하지 않잖아요. 물렁하지 않고 좀 딱딱하잖아요. 하드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인위적으로 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구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삽은 불편하고 비료 투입기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이거보다 좀 작은 삽은 없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름은 뭐 미니삽 이렇게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크게 안 비싸요. 10,000원인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료 바구니를 메고 수간폭만큼 이렇게 한 손으로 찍고 약간 제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료를 주고, 예, 이렇게 다시 제키고 지나가서 발로 밟든가 통과하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는 작업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밭이 700평이거든요. 이거 하는데 한 시간이 안 걸렸어요. 혼자 하는데. 그러니 뭐, 예, 비가 온다라면은 뭐 더 빨리 끝났겠죠.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는. 근데 비가 안 왔을 때 꼭 줘야 될 때는 이렇게 큰 삽이 아니라 작은 미니 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제가 실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비료 바구니를 메고, 자, 비료 바구니인데 여러분 비료 포대를 하셔도 돼요. 비료 포대를 반 정도 자르거나 아니면 말아서 거기다 끈을 연결해 가지고 어깨에 매도 돼요. 근데 비료 포대
사람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쵸? 예, 좀 폼 나잖아요. 비료 바구니 올 때요. 멋있잖아요. 그쵸? 비료 줄 때는, 나무 밑둥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수감폭 지점, 가지 끝 지점에다가, 여기다 땅을 파고 주셔야 돼요. 제가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수감폭 지점, 이 지점에 세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양분과 수분을 많이 당기는 그 기관은 어디예요? 세근, 잔뿌리잖아요. 잔뿌리가 많이 발달된 데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비료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군데 다 주면 좋지만은 시간상 나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양쪽만 먼저 하셔도 돼요. 이번 달에 양쪽하고 다음 달에 또 이쪽 양쪽하고, 그러니까 이번 달 동서했으면은 다음 달 남북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똑똑해요. 자, 요번에 비료를 여기다 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양분을 일로 타고 나무가 당기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요쪽 가지들만 양분을 공급하냐, 그건 아니에요. 얘들이 원형을 그려가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트위스트, 나선 모양으로 올라가면서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양쪽 다 온 사방팔방 지점 가지들한테 양분을 다 공급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목생리학에서는 나선상 목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줄 때 나 시간이 그래도 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동서 남북 네 군데를 찍으시고요. 나는 시간이 촉박해. 근데 비료는 주고 싶다 이럴 때는 두 군데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이제 반대 지점에다 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작업은 되게 편해요. 자, 먼저 찍어요. 만약에 땅이 딱딱해요. 그럴 때는 이제 발로 밟아야 되겠죠? 해가지고 뒤로 제끼고. 그거 제끼고 나서 흙을 퍼내는 게 아니라 삽 뒷면에다가 비료를 줍니다. 주고, 얘 삽을 빼고, 묻어주고, 이렇게 살짝 밟아주고, 이러면 돼요. 작업 엄청 쉽죠. 예, 그냥 뭐 일도 아니죠. 껌이죠, 껌.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율도 좋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비료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비료 안 주고 어떻게 나무를 키울 수 있나요? 그 서산의 그 뭐 주일님인가? 이주일님인가요? 그분 뭐 무관심 무태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왔으면 난 모르게 비료를 줍니다. 예, 비료 줘야 돼요. 비료 안 줄 수는 없고 또 비료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무에다가 양분을 줘야 되는데 퇴비 한 포에는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질소가 0.5kg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일반 우리가 사는 비료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21-17-17이니까는 2. 몇 kg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게는 4kg. 요소 비료는 더 많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이렇게 비료를 줘야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글을,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삽으로 이렇게 찍게 되게 되면 뿌리가 상하지 않나요? 이런 제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럴 염려 없어요. 왜냐면은 나무의 뿌리는 어디가 있나요? 대충 깊이가 표투면에서 대충 15cm 지점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삽을 굳이 깊게 안 찌르고 요만큼만 찔러도 돼요. 요만큼만 찔러면 뭐 10cm밖에 안 되잖아요. 요만큼만 찔러가지고 살짝 제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뿌리 상하지 않고 설령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잔뿌리 세근이 끊겼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근은 일주일마다 다시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나무에 비료를 주실 때는 그 적정량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 왕벚나무 B10점 이상 같은 경우는 네 주먹을 줍니다. 그리고 B10점 이하 뭐 6점, 8점, 10점 같은 경우는 두 주먹을 줍니다. 비료는 그래요. 많이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비료 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마다 이것은 이제 왕벚나무 이야기고요. 본인이 무슨 느티가 있다, 단풍이 있다고 하면은 비료 양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것은 개개인이 설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까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시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일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제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검증해 본 다음에 정말 좋다고 하면 제가 이제 방송 소재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하쿠나빠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